바다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바다의 거의 95%는 아직 탐험되지 않았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용감한 탐험가들, 심해 카메라들, 그리고 훌륭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또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몇몇 믿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7m의 거미개에서부터 18m의 선사시대 메갈로돈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거주자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참 다양해요. 하지만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고래종 중 어떤 게 가장 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범고래는 아니에요. 좋은 추측이지만요. 범고래는 7m에서 9.8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스쿨버스보다 약간 작아요. 일각고래는 어때요? 아니요, 이들도 가장 크지는 않아요. 이 바다의 유니콘들은 주로 북극해에서 살고 4m에서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건 2.7m의 엄니까지 포함한 길이죠. 마치는 게 힘드나요? 좋아요, 제가 졌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 긴수염 고래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25m에서 32m의 흰 긴수염 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이 동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선사시대 메갈로돈보다 더 커요. 만약 흰 긴수염 고래를 스쿨버스 옆에 놓아둔다면 그걸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흰 긴수염 고래의 혀는 코끼리 무게와 같을 수 있고 심장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거구의 생물이 매일 약 4톤의 크릴 새우를 먹어야 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늘날 흰긴수염고래의 웅장한 비율과 경쟁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해파리예요. 아니요, 해안가에 밀려와 해변에서의 완벽한 좋은 하루를 망치는 작은 해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파리인 사자갈기 해파리 말이에요. 이 무척추 동물은 길이가 36.6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빨간색, 보라색, 심지어 주황색 같은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있죠. 게다가 길이만으로 놀래주기가 성에 차지 않는지 사자갈기 해파리는 70에서 150개에 이르는 엄청난 8세트의 촉수를 자랑해요. 총 1200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대왕쥐 가오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예요. 이들의 날개 길이는 버스보다 길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어요. 또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죠. 노란 가오리 사촌들과 달리 쥐가오리는 독이 있는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갈기 해파리와 흰긴 수염고래가 가장 긴 바다 생물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 수 있는 한 해양 생물이 있어요. 멘탈플로스닷컴에 따르면 작은 불에간 해파리는 촉수 등을 다 합치면 길이가 50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해파리와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는 관해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백, 때로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들의 긴 촉수는 유기체가 먹이 잡는 걸 돕고 침은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촉수 중 하나가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분해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물 주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져도 이 촉수는 여전히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작은 불에 간 해파리에 침에 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 쏘인다면 그 부작용은 부푼 상처, 위경련, 심박수 증가, 그리고 배탈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긴 생물들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확실히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샤스타사우루스는 현존했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예요. 이 포식자들은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구는 길이가 21m에 이를 수 있었고 무게가 75톤 이상 나갔어요. 즉 샤스타사우루스는 흰긴수염 고래만큼 무거웠죠. 그리고 만약 이 생명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7층 건물만큼 클 거예요. 이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사실 크기에 비해 꽤 날씬했는데
늑골의 직경이 겨우 2m였어요. 여러분은 이 큰 녀석이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파충류는 작은 물고기와 문어,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로 구성된 식단으로 살았어요. 알베르토 넥테스는 대표적인 수장용과인데 그 뜻은 이 해양 파충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에 작은 머리와 물속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큰 지느러미 같은 팔다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들은 7,600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주변의 바다를 점령했어요. 이 바다 괴물의 길이는 11.5m에 이를 수 있었고 목은 그 길이에서 7m를 차지했죠. 목은 진정한 신기록을 세웠는데 무려 76개의 뼈가 있었어요.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동물도 목에 그렇게 많은 척추뼈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긴 목이 필요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해저에서 조개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주요 먹이인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생 파충류는 위에 위결석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름이 14cm나 됐죠. 틸로사우루스는 모사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약 8,500만 년에서 8,0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얕은 바다를 지배했었죠. 거대한 포식자였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의 길이는 13m에 달했어요. 좁고 유체역학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먹잇감을 때리고 기절시키는 데 썼던 뭉툭하고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몸은 민첩한 지느러미와 조종할 수 있는 지느러미로 장식된 긴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틸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었고 먹이는 물고기, 거북이, 그리고 작은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사사우루스 수장룡,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았어요. 뉴다이노스워닷컴에 따르면 오프탈모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2,722kg이었고 약 4.9m까지 자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벨루가 고래와 거의 비슷한 길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멸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큰 눈과 돌고래 같은 이목구비가 꽤 귀엽기 때문이죠. 물론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는 약 6,600만 년 전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실로 거대한 포식자예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어떤 표본들은 길이가 15m 이상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모사사우루스를 그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육식 동물로 만들어요.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양쪽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장식된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악어처럼 생긴 머리였어요. 중요한 건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모든 이빨과 더불어 특별한 걸 갖고 있던 이유죠. 입천장의 뼈에 고정된 익상 이빨 말이에요. 이게 사냥하고 먹이를 잡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스틱소사우루스는 수장룡과에 속했고 약 8,500만 년에서 7,0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공룡을 언뜻 보면 이들을 바다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실수일 거예요. 스틱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약 10.6m였지만 그 길이의 4.8m 이상은 긴 뱀처럼 새긴 목이 차지했어요. 비교적 작은 몸집이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어요. 입에는 물고기를 잡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배에 있는 위결석이라고 불리는 200개의 작은 돌들 덕분에 먹이를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시에 일부 과학자들은 스틱소사우루스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찾아 해저로 가라앉기 위해 이 돌들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내시와 비슷하네요.